광주시가 내년에 시행을 예고한 청소년 무상교통 사업이 반쪽짜리에 그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에 따라 자치단체들이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를 축소한 데 따른 건데요. 내년도 사업들 상당수의 예산 축소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정의당이 제안하고 강기정 광주시장이 화답한 청소년 무상 대중교통 사업. 내년부터 만 12세의 아동은 무료, 만 13세에서 18세 청소년은 월에서 1, 2만 원의 정액권을 지급해 교통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게 요지입니다. 실제 강기정 시장은 지난 6월 청소년 무상교통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어린이 무인교통과 청소년 패스정기권을 한번 구체화시켜보자라는 정도로. 하지만 이런 기대와 달리 사업 범위가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12세 어린이까지만 무상교통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59조 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에 따라 광주시의 세수 역시 5천억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까지 다 하게 되면 100억이 넘어버리고 세수가 부족하는 게 이거 전체적으로 다 채우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축소되는 사업들이 앞으로 잇따를 것이라는 점입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각 부서마다 올해 추진이 미흡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을 찾아내 최대 30%까지 예산을 삭감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줄일 때 줄이더라도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민의 만족도가 높고 기존의 우수한 정책들은 유지하면서 필요하다면 시민을 위해 공약도 수정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필요한 데는 많은데 돈 나올 데는 없는 상황에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